있습니다. 대사는 본 행사 주관인 나라사랑부산협의회 강성인 상임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꽤 찬 것 같습니다. 추우세요? 예. 추워? 예. 큰일났네. 네, 이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턴투어드 부산 페스티벌 행사의 주관을 맡은 나라사랑 부산협의회 회장 강승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모여서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하는 장을 마련한 만큼 이 행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 턴투어드 부산 보험 페스티벌 공동 주최 기관의 장이시고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보험 가족들 보험 단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민병원 부산지방 보험청장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안경아 광복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보험단체장님들 그리고 또 사회단체 또 교육단체 조용호 또 조달청장님도 사장님께 해주시고 다 일일이 속에 올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하고 학생 여러분들인데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최적 재석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대양전자 통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셨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대양 바다 그죠? 대양 뭐 광복동 뭐 서면 아이고 참 일일이 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일 기억해야 될 부산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이 있고 유엔 평화 기념관이 있는 부산입니다. 평화의 메카 부산. 여러분 평화의 메카 부산에 박수 한번 칩시다.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11일 아침 11시가 되면은 세계가 부산을 향해서 1분간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을 합니다. 부산을 향하여 라는 뜻의 턴투어드 부산 행사는 아까도 소개가 되었지만은 캐나다 참전용사 미스터 커트니 씨가 제안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이나 됐고요. 2008년부터 정부 주관 행사가 됐고 2014년부터는 참가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가 21개국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 많습니다. 오늘 부산시청 앞에서부터 이곳까지 워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굳이 프레이드를 한 이유는 부산의 중심이고 교통 동맥인 중앙대로를 이용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턴투어드 부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소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뜻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교통경찰 제재 안 받고 중앙대로를 그렇게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참 그 자체가 참 신선한 경험이었고 즐거운 추억으로 잘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턴투어드 부산 프레이드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느끼며 참여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행사인데 올해는 군무기, 그 다음에 장비전시, 유행관계, 사진전 다양한 체험부수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노력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현대사적 비극이 성화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카로 대한민국의 부산이 기억될 수 있도록 부산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풍전 동화에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유엔 참전 농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순간 Moment to be one. 11월 11일 오전 11시 1분간 묵념 턴투어드 부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